여러분 반갑습니다. 첩전팀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 제품이 아닌 것 같은 충전 직소 한 가지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페스툴 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거두절미하고 바로 소개를 해봐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페스툴의 충전 직소 PSBC420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따지고 싶은 디테일을 다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무섭기까지 한 제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그립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페스툴의 특징이죠. 유연한 바디로 전체적인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이 제품 스위치가 총 3군데 존재합니다. 무슨 직소에 트리거나 작동 스위치가 세 군데나 존재하냐고요? 첫 번째로는 흔하게 작동을 시키는 위쪽 트리거. 안전 버튼을 먼저 누른 후 트리거를 잡아당기면 작동을 하죠. 그리고 독특한 두 번째, 아래쪽 헤드 부분 오른쪽과 왼쪽이 위치해 있는 밀어서 작동을 하는 스위치 방식입니다. 이유는 아래쪽 본체 부분을 잡고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밀면 계속 작동을 하고요. 한 번 더 밀면 멈추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윗부분을 잡고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시선이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위쪽 트리거를 잡아당기게 되면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시선은 아래로 가 있는데 트리거를 잡고 있는 손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시키기에도 곡선을 꺾기에도 불편하고 자세도 불편하다는 얘기죠. 아래쪽 작동 스위치는 밀면 계속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계를 앞뒤로 잡고 편하게 기계를 돌려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입 다물, 입이 벌어진 입을 다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정밀한 오비털 기능. 이상하죠, 그렇죠? 오비털 기능이라는 말과 정밀함이라는 말은 원래 같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비털 기능, 수직 운동이 직소에 앞뒤로 흔드는 기능을 더해서 기차 바퀴 움직이듯이 움직여서 모재를 빠르게 절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정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날이 수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절단하다가 멈추었을 시 위쪽 절단 길이와 아래쪽 절단 길이가 달라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인데요. 수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래쪽부터 깎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래쪽이 더 절단됩니다. 날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쪽을 더 깎아 먹는다는 거죠. 근데 페스툴은 날이 뒤로 갔다가 수직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죄송합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디테일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래쪽과 위쪽의 절단 길이가 같게 됩니다. 세 번째, 깜빡이 기능. 10분 중에 9분 정도는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그 9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일단 작동법, 기계를 뒤집은 상태에서 기준을 잡을게요. 양쪽 스위치, 요 오른쪽에 스위치들 있죠? 요거를 쭉 밉니다.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10초가 지났나? 요렇게 기계 잉 소리를 하면서 깜빡깜빡깜빡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불이 깜빡거리면 세팅을 하라는 신호입니다. 여기 제 오른손을 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드가 바뀌고요. 내가 원하는 모드가 되었을 때는 왼쪽 밉니다. 선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깜빡이 기능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 카메라가 이 깜빡이 기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Now You See Me 라는 외국 영화에서 한 마술사가 빗방울을 멈추는 마술을 하거든요. 그 빗방울 실제로 멈추는 게 아니죠. I'm not just gonna make it clear up. No. I'm gonna make it actually stop. 마술의 비밀은 조명 깜빡임입니다. 장면 프레임, 내 눈과 그 빛의 깜빡임 때문에 눈이 물방울이 멈춰있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건데 얘네는 이거를 직소에 넣어놨네. 날이 멈춰 보이게 해서 뭐 하려고? 정확한 진입을 위해서죠. 내가 표시해둔 위치에
정확히 나를 갖다 대기 위해서 움직이는 나를 갖다 대는 것보다 가만히 서 있는 나를 갖다 대는 게 정확한 위치를 잡기에 수월한 거는 당연한 얘기겠죠. 모시고 있는 외계인 성함을 여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압도적인 정밀성. 직소의 날은 많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 자체가 굉장히 얇고 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소 제품은 이중으로 잡아주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는 날이 뒤로 밀리지 않게 뒤에서 받치는 부분, 두 번째로는 날 떨림을 방지하는 가이드 부분. 대부분은 이게 끝이죠. 근데 얘네는 날 떨림 방지 부분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 기본적인 가이드는 떨림을 방지해준다고는 하나 어느 정도 유격을 만들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왜냐? 날의 두께가 제품마다 다르니까. 일반 목재용, 뭐 빠른 커팅용, 정밀 커팅용, 금속용, 뭐 콘크리트용 제품마다 날 두께가 조금씩 다른 제품들이 많아요. 조절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직진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요. 기계 오른쪽 측면에 요 레버가 있거든요. 요 레버를 이런 식으로 들게 되면 아래쪽 판도 빠집니다. 세트해 보시면 이렇게 육각 렌치가 하나가 들어있거든요. 그 렌치로 아래쪽에 육각 볼트 부분을 쪼고 풀어주면 날에 유격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을 벌리고 모을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를 먼저 빼고요. 최초의 날 장착은 살짝 틀어지는 부분에 직소 날을 완벽하게 끼운 후 90도로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끼워놓고 딸깍 돌리면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자, 유격이 발생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날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탈만 막아주는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측면 부분을 쪼아주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할까요? 꽉 쪼은 다음에 살짝 조금만 유격을 주는 만큼만 풀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날의 유격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작동을 시켜볼게요. 문제없이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최소한으로 유격을 주면서 날 떨림을 최소한으로 방지를 하면서 모재를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모재를 자르게 되면 거스러미가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직소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자르게 되면 거스러미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판을 장착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어놓고 이 부분을 뒤로 탁 제끼면 체결 완료. 아래쪽이 터져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날 좌우로 거스러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급형 제품들은 아래쪽에 요 날 좌우를 막아주는 투명 판을 같이 동봉해줍니다. 붙여놓고 사용을 하면 거스러미를 조금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가이드판도 유격이 있죠. 왜냐하면 날 떨림 때문에 그 가이드판이 씹히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네는 응? 뭐 아무것도 없잖아. 너희 날 떨림 잡아놨지? 니들이 직접 깎아서 써. 유격이 없으니까 날 두께만큼만 깎아서 써라 이거죠. 아래쪽 판에 V홈이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그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 되는데 날에 부딪히죠? 그냥 직접 깎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살짝 띄워놓고요. 이런 식으로. 혹시나 위험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벤치로 살짝 잡아가지고 끼우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날 두께만큼만 가이드판이 파진 겁니다. 거스러미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미쳐버린 곡선 작업. 제가 전시회에서 보여드렸던 직소로 곡선 작업을 하는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무슨 직소로 뭐 드리프트를 해요. 막 엉덩이가 막 돌아가. 근데 궁금하긴 했어요. 합판이나 집성판도 저렇게 돌아갈까? 자, 작업을 해볼 건데 합판 9mm거든요. 제가 사실 조금 긴가민가 했었어요. 얘가 잘 될지 안 될지. 자, 보여드릴게요. 얘네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합판이 그냥 제가 뒤를 돌리거든요. 근데 뭐 당연히 지금 이게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떨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잘리는 게 말이 안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래 한번 실험을 해봤었고 집성판 18mm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자, 18mm 미송 집성판입니다. 얘 되면은 되게 재밌는 제품이 되는 거예요.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말이 안 나온다. 제가 지금 벌을 없애주는 거를 장착을 안 했네? 안 했네? 안 했는데 상태가 왜 이래? 이거 봐봐요. 제가 뭐 소위 얘기하면은 미쳐 날뛰는 것처럼 제가 막 꺾었잖아요. 결과물을 당연히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버가 뭐 이런 데는 생기긴 생겼는데 이 정도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와 얘네 뭐야 진짜. 사실 저는 이런 게 면이 탁이라도 하겠지. 패스툴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야, 일단 제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지금도 긴데 더 길어질까봐. 왜냐면 아직까지 할 얘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여섯 번째, 뭐를 필요로 할지 몰라서 다 넣어놨다. 이 구성품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하는 제품인데요. 꼭 필요합니다. 금액이 오르더라도 세트로 강제 구매를 하시게 만들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꼭 필요한 구성품들이에요.